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이번 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1980이라는 영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러부터 만나보시죠.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무슨 전쟁이 나고 있어. 내 말 잘 들어라. 오늘부터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해. 정신 차려! 정우야, 가지 마라. 영인이라 보기에 이 삼촌이 폭도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이 작품 극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5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스크린을 잡게 되었는데요. 같은 작품은 맞지만 또 5월 18일 기점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기에 좋은 작품이라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영화 1980은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해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독특합니다. 아주 소시민적인 삶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처절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아주 평범하게 살던 3대가 중국집을 개업하자마자 군인들이 광주로 밀려들어오는 것이 목격되고 그때부터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공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들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폭력 사태가 바로 터지게 되고 시민들은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이 정말 멀쩡하게 잘 지내고 이웃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이 일을 통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강승용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3대가 어떻게 처참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지를 그리게 되고요. 너무 잘 지내던 이웃, 시민들 사이의 갈등도 결국 그런 공권력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망가지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날짜별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요. 가장 어린 소년, 소녀의 시점부터 청년 세대의 시점, 어르신들의 시점, 세 가지의 시점으로 또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강신일 씨, 배우 김규리 씨, 백성현 씨의 열연이 돋보이고요. 참 각본이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보실 때뭐 지루하거나 한 점들을 느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물론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이고, 또 뒤로 갈수록 화도 나고, 참 울분도 생기고, 아주 슬퍼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역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극장에서 만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기억은 희미해지고 또 뭔가 상처 같은 것들도 좀 희미해지는 잊혀져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작품 보시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주 독립영화 소개해 드리면서 게스트 분들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라이브라는 영화 소개해 드리려고 또 귀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드라이브 연출해 주신 정영 감독님, 그리고 조이진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홍보의 기회도 많지 않고
그런데 마음껏 하고 싶으신 말씀을 풀어놓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연출자이신 정영 감독님은 저랑 되게 오랜 인연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모시고 또 영화관에서 하는 GV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감독님,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진짜. 네, 20년 전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쑥스러운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좀 관여했었던, 스텝으로 있었던 그 작은, 아주 작은 영화제에서 같이 스텝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홍보팀장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프로그램 팀에 있었고, 그때부터도 정말 영화밖에 모르는 영화 바보, 거의 그런 수준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뭐, 이렇게 이제 영화 작업하는 거 뭐 수업도 받으시고 많은 영화인들 만나서 협업하시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감독님의 개봉작을 가지고 GV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영화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거든요. 네, 감독님 뭐 개봉한 지 사실 이 영화가 지금 한 3주차 넘어갔어요.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제가 직접 제작하고 배급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기적에 가까운데 그거를 좀 즐길 틈 없이 일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벌써 3주가 지났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배급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영관 하나라도 정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애쓰시고 계시고 매주 신작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관객들 만나려고 관객과에 대화도 하고요. 또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목포도 다녀오고 또 서울에서도 계속 관객과에 대화를 하고 전 내일인가요? 포항도 가고요. 네. 다음 주는 안동도 갑니다. 와, 정말 멀리까지 장거리. 한 분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드라이브라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잘 소개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희진 배우님은 연기 전공자는 아니신데 대학 때부터 좀 극단 활동?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왜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도 한 10대 때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어디를 진학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뭔가 그 10대 때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 영화 속 수많은 배우들의 모습에 좀 동경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그쪽으로 해보려다가 역시나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계속 그 꿈을 품고 이제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뭐 듣기로는 굉장히 명문대 표정이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거의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연세대 공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가 심하셨겠죠. 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그러면 우리 먼저 트레일러 먼저 보고 그리고 감독님 소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왜 그래요? 에? 아니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만 배달하는 탁송기사인데요. 아 차만 받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 편? 내 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오로지 나만 믿어주는 내 편.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감독님 뭐 트레일러만 보고는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그 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두 인물들이 그냥 차로 인해서 엇갈리고 또 뭔가 사연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에피소드가 다 차와 관련이 있다, 드라이브와 관련이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은요?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탁송기사 차를 이제 의뢰를 받아서 어느 분께 전달해드리는 탁송기사 역할을 했고, 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제 친구의 여자친구죠. 여자친구에게 제 친구의 부탁으로 차를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건가? 원래부터 이렇게 기획됐나? 아니면은 이제 독립영화에서 좀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에피소드를 하나씩 찍어놓고 이게 붙여가지고 개봉을 한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관객과의 대화 때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이제 단편 영화도 만들고 또 상업영화 연출부도 하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작업도 하고 상업영화 연출부도 하고 이제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보시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어디 그 영화산업실무교육센터라고 영화 스태프들이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찍게 됐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준비를 하는데 쉽지는 않아서 이러다가는 데뷔하기가 쉽지 않겠다 해서 내가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랑 세 번째 에피소드를 옴니버스로 해서 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단편을 찍어놓고 그게 이제 차와 뭐 또 헤어진 연인들의 이야기 뭐 뒷담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제 기획해서 찍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드라이브라는 각본집도 같이 내셨어요. 너무 책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중간에는 각본이 들어있고 그리고 보니까 막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평도 써주고 했더라고요. 저한테도 부탁하시지. 너무 바쁘셔서. 아무튼 그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구나. 영화 개봉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바쁘셨을 텐데 이 책도 같이 나와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 독립영화에서 지금 많이 하는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이제 텀블벅이라고 이제 후원자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영화의 뭐 굿즈나 이렇게 포스터나 그런 것들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드리긴 하지만 저희 그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뭐 작품 뭐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기획을 했어가지고요. 책을 이제 시나리오도 놓고 포스터 아까 말씀하신 리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화 스텝으로 참여하시면서 다크썸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영화 유튜버죠. 그분의 리뷰도 있고 또 한 분은 선희정 씨라고 독립영화를 독립영화 애호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그 홍대에 있는 인디스페이스의 관객 기자단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아는 분 건너서 이제 독립영화에 대한 리뷰도 하시고 한 분 이제 철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또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부탁드려서 세 가지 리뷰가 있어서 좀 다채롭게 이 영화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드리는데 제가 뭐 엄청 뛰어난 감독이라서 요즘에 이제 영화 아카이브 북이나 대본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영화가 엄청 대단해서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영화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후원자들을 위한 굿즈로 준비를 해서 아마도 이 영화를 이 책을 보시면 좀 영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이게 판매가 아무래도 이제 독립영화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인스타그램에 네, DM을 네. 주시면 제가 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현 감독님의 인스타그램 좀 깔아주십시오. 자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DM 보내시면 구매하실 네. 수 있고요. 아마 정말 감독님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큰 추억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저도 이제 하여튼 떠들어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선물을 받았지만 만약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저도 좀 사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배우님은 이제 이 세 개의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그 단편에는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나리오를 받고 왜 이 영화에 출연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나요? 네, 일단 정영 감독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아마 2015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그 친구이자 감독이신 분의 작품에 출연했을 때 같이 시택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뵀는데 그때 본인의 작품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뵐 일은 그러니까 볼 네. 일은 없고 그래서 네, 네. 어떤 작품을 하실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시나리오를 주셔가지고 아 이분 좀 궁금하다 어떠한 작품 세계가 있을지 그래서 바로 한 방에 좋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탁송 기사 네. 역할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아 이런 탁송 기사는 이럴 것이다 이게 직업이라면 네. 이런 사람일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중점적으로 캐릭터를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그 탁송기사라는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사실 어려웠어요. 어떤 정확히 그러니까 뭐 일은 간단한데 어떻게 뭐 일을 얻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을 어떻게 얻고 네. 그에 따른 뭐 나가는 돈은 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인물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차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뭐 딴 얘기지만 우리 이제 정말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도 이제 새 차를 샀을 때 탁송 기사님이 차를 갖다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분에 대한 인상은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이 일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냥 시간이 될 때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되게 인텔리하신 분 같았고 그냥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뭐 시간 강사 정도 그때는 되게 처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여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아 이거를 뭐 하루 종일 이 일만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도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진짜 이 사람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다른 영화라면은 그 좀 열려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탁송 기사라기보다는 사이드잡이나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게 단편식의 에피소드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도 이제 해석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았고요. 세 번째도 탁송 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차를 갖다주는 역할이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상황 자체는 비슷한데 일단 인물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리고 전개되는 방식 역시 다르죠. 네네. 네. 진행되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일만 같다. 이름 같은데 상황은 다르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나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그 차를 전달한다는 거가 이제 주요한 목적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냥 옛다 여기 있다 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그 본의 아니게 그 일에 얽히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드라이브라는 에피소드인데 거기서 약간의 두 사람이 약간 썸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화 보시고 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과거의 전 연인이라든가 뭐 지금 사실 지금 친구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뭐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조금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선을 되게 잘 탔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네네. 이게 썸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관계를 맺기 이전에 어떤 두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떤 애정 관계나 그런 어떤 감정들이 섞이지 않은 두 존재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영화 안에서는 그 관계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마음에 네 듭니다. 맞아요. 그 선을 뭔가 애매한 네.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말해도 되나요? 이 영화는 뭐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면은 뭐 나중에 혹시 편집하실 수 있는데 뒤엔 약간 썸인가 아닌가 뭐 호감이 있는 건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각자 이렇게 길을 가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마지막에 생각도 되는데 감독님은 어떤 좀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제가 이 영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그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내밀한 얘기, 진솔한 얘기를 가족이나 뭐 친구나 관계가 깊은 관계보다 오히려 좀 남 아니면 다시는 안 볼 사이에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솔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나리오 쓰게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졌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네. 아예 이제 뭐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홀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그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 각자의 길 가는 그런 얘기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시나리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느리고 정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만 그 계속 그렇기 때문에 대사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각본집을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도 이게 원래 영화 대사라는 건 그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친절한 금자씨에서 뭐 너나 잘하세요. 이게 사실 일상적으로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너나 잘해. 이 말이 뭐 특별한 말이 아니지만 그 상황이나 그 분위기나 어떤 캐릭터가 그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되게 뭐 인상적인 대사, 뭐 차가 뭐 그 헤어진 뭐 남자친구도 아니고 뭐 이런 남자도 아니고 뭐 이런 대사가 나올 때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한 어떤 은유나 뭐 상징이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의 그 대사가 굉장히 절묘하고 적절한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 좋은 대사들이 많아서 감독님이 이제 이 작품들을 에피소드 첫 번째 걸 찍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굉장히 잘 구성을 하셨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요즘에 관객과에 대해서도 계속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 감독의 환상을 깬다고 했는데 이렇게 최종 작품을 보실 때는 아 감독이 뭔가 의도를 많이 해서 전략을 잘 짜고 영리하게 해서 한 건데 실제로 그러진 않아서 실제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 만들 때 그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관통하는 걸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된 거고 아까 초반에도 얘기하신 것 중에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물이 나오긴 한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다른 인물로 설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꽉 짜여진 기획된 3부작이 아니어서 그게 오히려 저는 작품을 해친다고 봤는데 대신에 그냥 관객분들은 보실 때는 동일 인물로 보셔도 크게 무방하다. 근데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인물로 설정해서 보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좀 더 뭐 솔직하고 정직한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드라이브라는 이 제목부터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사실 잘 안 걸리잖아요. 이게 영화로서. 그리고 다른 영화들이 걸리고. 제목 정하는데 좀 고민 많이 안 하셨을까요? 감독들이 아마 제일 힘든 게 제목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은유적으로 보여줄 거냐 했는데 저도 이제 3부작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막 고민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차가 주요한 매개체니까 영화적으로 표현할까 했을 때 뭐 자 더 카도 있었고 네. 뭐 모터스도 있었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 영화는 정적인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뭔가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러니까 외곽도로나 뭐 바닷가나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상에 좀 젖어들고 과거를 생각하고
뭐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관객분들이 아 나의 예전에 뭐 연인들 아니면 내가 몰았던 차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라이브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정직하게 접근하신 거죠. 전공법으로 뭐 이걸 어떻게 하면 검색에 걸릴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후킹될까 뭐 이렇게 생각한 뭐 자극적인 제목을 지으신 게 아니고 아 그래도 영화의 핵심은 드라이브인 것 같다. 뭐 드라이브 하면 그냥 드라이브라는 영화의 제목도 많이 있고 그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감독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생 영화로 꼽는 보셨나요? 아, 그럼. 네,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감성과 뭐 스타일과 또 뭐 한 여성을 향한 그 남성의 또 사랑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떠올리셨을 테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드라이브 마이카. 네. 예술 영화로서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뭐 이 제목 사실 이 영화도 드라이브 마이카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이 제목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두 분이 원래 차와 차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드라이브 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일단 뭐 3부작이 될 줄은 몰랐지만 첫 번째 영화 기획하실 때 드라이브 또 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이게 이제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저희 집에 차가 없었어요. 네. 차가 거의 있었던 적이 한두 달? 그것도 폐차가 됐고 차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다가 제가 영화 스텝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개인 작업하면서 친구가 이제 예전에 1세대 아반떼 그 영화를 이제 폐차한다고 해서 그럼 그 차를 나한테 넘겨라.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차 가지고 뭔가 이제 단편 영화를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차는 이 영화처럼 이제 폐차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친구가 차를 우연히 이제 선물 받게 돼가지고 그 차를 이제 몰면서 이제 뭐 영화도 찍고 참고로 이 영화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차거든요. 산타페라고. 네. 그 차를 이제 하면서 많은 뭐 영화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방송에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뭐 차를 타면서 이제 뭐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영화도 찍고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이 이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 차를 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이제 형이 이제 좀 병을 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병 생활을 거의 그 차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 형과 함께 했던 그 병원을 오고 갔던 그 사이에 나눴던 대화 뭐 그때 이미지 뭐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여름에 수해 비가 엄청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완전히 뭐 도로 꽉 막히고 있는데 저희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올 때 기억이 한 3시간 반이었나? 그러니까 저희 집이 부천이고 병원은 잠실 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해 때문에 차가 너무 많고 길도 우회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이제 부천을 가는데 거의 KTX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멀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차를 생각하면 계속 이제 스치듯 지나가죠. 아 진짜 근데 형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몇 안 됐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한테 이제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를 이제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거는 아쉽게 된 거죠. 아 그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진짜 진한 추억이 담긴 그 차가 또 영화에 출연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뭐 감독님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에게 뭐 너무 선물 같은 개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개봉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개봉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뭐 배우님께 제일 먼저 아니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은 네. 기본이고요. 네. 네. 뭐 텀블벅 후원자분들 그리고 영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 이제 차가 폐차가 되는데 네. 그 차를 제공해 주신 분들, 뭐 의상을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개봉을 도와주시고 지금 여기 평론가님처럼 관객과에 대한 방송 출연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영화를 어쨌든 한 분한테 더 알리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님한테 차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은 뭐 떠올려지는 이미지나 경험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차에 대해서 큰 어떤 욕심이 없고 크게 의미를 담아두지 않는 편인데 아무래도 차 하면은 가족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첫 차를 타고 드라이브 갔던 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생활 형편이 좀 좋아질 때마다 차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고 저는 이제 30대 때 처음 이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네. 연애하면 또 이제 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갖고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결혼 이후에는 아무래도 차를 고를 때는 제일 안전한 차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 영화 보면 그 차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추억들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긴 여운으로 남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에는 어떤 추억들이 있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뭐 제 그냥 경험을 팔자면 편집될 수도 있지만 아니 저도 뭐 사실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한 번은 막 이제 그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가는데 그 영화제를 처음 가보는 두 분을 모시고 갔어요. 이제 젊은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막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오다가 이 차가 퍼진 거예요. 정말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창피함과 그 민망함과 그리고 이제 빨리 서울에 가서 지금 다들 볼 일들이 있으시고 일정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 막 그 차 레카차라고 하나요? 불러가지고 막 정비소에 맡기고 이러는 어떤 과정에서 너무 약간 그 차가 그렇게 고물이거나 아주 오래된 차도 아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차였는데 많이 사지도 않았고 그런 이제 아주 당황스러운 사건을 맞이한 다음에는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차는 부끄럽지 않은 차를 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짜 제 수준에 맞지 않은 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정말 저는 뭐 명품을 사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차는 그냥 제 수준보다는 좋은 차에 눈이 가게 돼서 그때부터는 약간 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엉뚱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원래 뭐 남성들이 이제 뭐 럭셔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시계랑 차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로망일 수도 있고 사실 또 이 영화에서 또 이 차가 또 고장 나가지고 맡기고 또 폐차 나중에는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저도 이제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요거 쇼츠로 따로 빼주세요. 진짜 쇼츠로 뺄만한 가치도 없네요. 사실 뭐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아니어가지고. 네네. 세 편의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는 출연하지 않으셨지만 배우님이 세 편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두 번째 에피소드. 제가 출연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네. 좋아하고요. 네, 이유는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그때 매 순간 고생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 그 날씨가 되게 추웠다고. 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정확하게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촬영은 좀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길죠. 근데 이제 주변에 마땅히 대기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산 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추운 날
산속에서 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이 많았죠. 네. 네. 지금의 고통처럼 느껴진답니다, 감독님. 죄송하네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네. 드릴 말씀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 추위가 느껴졌어요. 관객들에게도. 네. 계속 나오잖아요. 대사에도 일 너무 춥다. 뭐 이런 혹한기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배우님이 참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얼이었군요. 네. 리얼. 연기가 아니라. 연기였어요. 그 에피소드 때도 뭐 캐스팅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 조희진 배우님 원래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 현역 배우로 활동하시고 두산아트센터에서 지금 공연도 하고 계시는데 와, 원래는 두 분을 같이 캐스팅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때 임신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미팅도 하고 이제 이런 영화를 찍을 거라 해서 시나리오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저희가 촬영 날짜를 이제 결정하고 일기예보로 봤는데 그날이 진짜 거의 영하 40도? 체감 40도? 와. 최악의 혹한기?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죠. 위험할 수도 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예, 그 배우분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아 그냥 이번에는 그냥 촬영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른 배우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저희가 그날 촬영 날짜를 경험했던 그 추위와 날씨를 생각하면 참 출연 안 하시기 정말 다행이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뭐 두 분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상의하신 거 있으세요 그때? 그때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 8개월인가 9개월 만상이었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에 그 체감온도 굉장히 낮았고 40년 만에 최악의 한파라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시기여가지고 본인은 너무나 하고 싶다라고 했으나 안 된다 아빠다. 와 사랑꾼이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본인은 하고 싶어했지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네. 너무 멋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을 캐스팅하려고 했던 이유가 부부긴 한데 역할은 전혀 그쵸. 상반되는 역할이라 그게 좀 저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화면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정말 잘. 둘이 좀 싸우는 역할이잖아요. 네. 네 에피소드 2에서. 기가 막히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사랑꾼 취소. 그래서 이제 아이는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러면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만 2살. 아 진짜요? 네.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 먼저 할게요. 이름이 뭐예요? 아 여기서 말하면 안 되나? 아니, 말해 되나? 표현신들 은하예. 아 진짜요? 네. 이름도 너무 예쁘. 조은하. 네. 조은하. 와,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뭐 각본 스토리나 이런 부분의 전개는 아마 처음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객들에 따라서 좀 느리거나 너무 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평론가로서 봤을 때 어떤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나 촬영과 뭐 미장센 연결되는 부분이나 또 음악 특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주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독립 영화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핸드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시간에 쫓기고 저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거의 다 이제 카메라를 픽스 시켜놓고 찍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웰메이드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태프분들 뭐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저는 음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편집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절묘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요. 뭐 스태프분들이 뭐 본인의 영화처럼 임해 주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촬영도 미장센도 얘기했었지만 아까 음악 감독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음악 감독님이 그 남편분이 이제 발령을 미국으로 받으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 이 영화 저 영화 음악 할 때 기억을 떠올리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전에 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찍고 세 번째 영화를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세무정화 찍고 나서 했나 어쨌든 음악을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 근데 그때도 이제 여기 조효진 배우님만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쌍둥이 어머니라서 아이를 낮에 막 케어하고 밤에 저랑 한 12시 넘어서 막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여기 어때요 하면 카톡으로 보내오시면 제가 듣고 좋아요 뭐 그 기간에 한 뭐 한 제 기억으로 한 달? 2, 3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카톡 끝나고 이제 얘기 회의가 다 끝나면 새벽 4시, 3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음악이 좋고 그 감독님도 굳이 제가 저도 이제 영화에 음악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되면 어떨까요? 했을 때도 감독님이 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영화에 좀 저해되지 않게 음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집어주셔가지고 저도 좋은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만족스러우시죠? 아, 너무 좋죠. 아, 네, 네. 배우님은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좋으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개봉 이전에 이제 영상으로 먼저 접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이제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훨씬 재밌었어요. 네, 네. 몰입감이 강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배우라서 그런가. 제가 출연한 에피소드가 더 시선이 가고 더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네, 네. 네. 어떻게 1편 다시 출연해서 다시 아니, 참고로 하나 리메이크.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개봉날 같이 스태프들이랑 다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그 저희가 시사는 온라인 시사 해가지고 뭐 기자분들이랑 배급 담당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희 스태프들이랑 이제 배우들이 개봉날 봤는데 제가 다른 날에 이제 제 지인이 영화 보러 온다고 해서 극장을 갔는데 배우분이 또 오신 거예요. 네. 혼자서 이제 극장에서 자기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TV나 컴퓨터로 보는 거랑 극장에서 보는 거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저도 경험하게 됐고 네. 예, 배우분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보러 오시지 않았을까. 네. 그 와이프 분도 보셨나요? 아 지금 공연 중이라서. 아 아직 못 봤군요. 네, 네. 빨리 큰 스크린에서 그래도 할 때. 네, 봤으면 좋겠네요. 좀 올해 네. 계속 상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그러면 또 약간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출연한다 그랬잖아. 아, 되게 품이 넓은 사람이어서.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 같이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좀 작업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로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뭐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감독님 잘 몰라요. 아직도 네, 잘 모르겠다. 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또 굳이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이제 일로서 만나고 사실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사적인 영역을 겹쳐가면서까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품으로 봤을 때는 처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제가 이 작품 역시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라는 의심을 매 순간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되게 깊이 있는 세계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운이었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하고 또 혼자서 영화를 보실 정도로 마음에 네. 드셨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가 네.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러니까요. 감독님은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독분들이 이제 배우랑 관계 맺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공연을 하시거나 이러면 보러 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 저도 자주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효진 배우님의 뭐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건 아, 참 성실한 배우다. 그리고 어쨌든 맡겨놓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시고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기획할 때
아, 첫 번째 나왔던 김시윤 배우님이 세 번째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나왔던 남자 배우도 이제 세 번째로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제 조유진 배우님이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 세 번째 이제 김시윤 배우님이랑 둘이 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고 그 케미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찍고 나서 너무 만족했고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배우가 된 거죠. 네, 뭐 이거 하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작품 같이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 당연하죠. 어, 조희진 배우님은요? 아, 물론. 아, 너무 감사하죠. 아,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어, 사적으로는 별로 뭐 관심 네. 없지만 어, 그래도 작품은 아, 이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으니까. 일을 네. 잘하면 되니까. 맞아, 일을 잘하면 네.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좀 우리가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님, 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차에 얽힌 연애담, 어, 후일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추억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다음 작품은 어떤 영화가 될까요? 감독들이 항상 듣는 질문 중에 차기작 준비하시죠? 하면 저희가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자체도 이제 시나리오도 쓰기도 하고 쓰다 만 것도 있고 한 거. 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스타일의 잔잔한 영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제작 환경 그것들을 꾸미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네. 이런 것도 뭐 쓰다만 시나리오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영화의 뭐 개봉 그리고 이후에 상영에 좀 집중하고 네. 아마 이것들이 조금 이제 잦아들면 그런 것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작업하는 것 중에 좀 선별을 해서 아마 작업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당장 어떤 영화를 지금 찍겠다라고 계획된 건 없고요. 지금 이 영화의 홍보나 네. 관객들을 만나는 게 집중하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3주차, 4주차 접어들면서 좀 많이 상영관 줄어들었잖아요. 좀 확실하게 좀 어필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아직까지 3주차, 4주차로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뭐 필름포럼, 인디스페이스, 픽처하우스, 더수바트 시네마 같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는 어, 부산의 영화의 전당, 뭐 무사의 극장, 목포의 시네마 MM, 안동의 중앙아트 시네마, 포항의 인디 플러스 포항까지 어쨌든 조금 관객분들이 가시기에 조금 멀기도 하고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이 상영을 이어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극장에서 보는 게 좀 뭐 모든 영화 그럴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영화도 그럴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폐차 장면이 하나 나와요. 세 번째 에피소드 나왔던 차가 이제 폐차되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스크린으로 봐야 되겠다고 느꼈던 게 저도 개봉을 하면서 큰 스크린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폐차 장면을 보는데 제가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촬영도 하고 연출도 했는데 아, 참 감독이 진짜 잔인하다. 차의 이 폐차가는 과정을 어떻게 저렇게 조목조목 뜯어가면서 이제 심장에 폐부를 찌르듯이 다 보여줄까? 그 폐차 장면 나중에 보시면 뭐 차를 때리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어떤 호수를 잘라서 그 기름이나 같은 물 같은 것도 나오고 어쨌든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해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크린으로 보는데 아 이게 이제 모니터로 영화를 보거나 TV로 보는 거랑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저와 같은 감정을 관객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스크린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더불어 이 조유진 배우님과 또 오늘 출연하지 않았지만 김시은 배우님의 연기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유혈이 낭자한 장면이 아니었나 차가 그렇게 폐차되는 장면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스크린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5월 20일 주간에는 좀 지방에서 GV가 있으시니까 어, 여러분 좀 잘 찾아서 감독님과 또 직접 만나시는 그런 기회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은 사실 이제 뭐 그 전에 활동을 많이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제 연극 무대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시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영상물에서도 어, 이렇게 요즘 아직까지는 단역으로 많이 나오시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죠. 네. 조우진 배우님보다 유명하게 되실 거예요. 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관적이시구나. 아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어쨌든 네, 지금 뭐 영상물 작업도 하시고 지금 최근에 뭐 크래쉬에도 아, 네. 어, 출연하셨었죠. 네. 디플의
OTT 시리즈입니다. 네. 네, 짧게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드라마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좀 극단 공연? 무대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연극 작업을 지금 곧 들어가고, 6월 말에도 하고, 또 8월 초에 그 명동에 있는 3일로 창고극장에서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다정이 병인양 하여라는 공연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되시면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어떤 공연이에요? 좋겠습니다. 다정이 병인양 하여. 어떤 공연이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제목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잖아요. 네. 잘 안 붙는데. 네, 다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다정이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어려운 지점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드러내주는 그런 작품이고, 저는 거기서 이제 교수하고 바바리맨 역할. 아, 그래요? 하는데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 공연은? 네, 그 명동에 있는 3일로 창고극장에서. 3일로 창고극장. 네, 그래서 8월 초에 공연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네. 조우진 배우님보다 더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